자, 이게 오래 하면은 총알 자국이 좀 옅어질 거예요. 자, 옅어졌죠? 없어져 볼게. 아니,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면 어떡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인데, 저번에 커뮤니티에서 제가 비세라 클린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다고 Q&A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 무려 841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Q&A를 진행한다고 해서 정말 Q&A 쪽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한 목적이 뭐냐면, 비세라 클린업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영어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영어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리고자 궁금한 점을 좀 물어봐달라 이런 의도로 물어본 거였는데 약간 Q&A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Q&A는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좀 소소한 팁이나 설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옵션이고, 이건 오피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퇴근하고 가지는 그 사무실로 가지는 거고, 이 스위치 게임은 DLC를 구매했을 때 다른 게임의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총 다섯 개가 있고, 하나는 오리지널, 하나는 산타스 램페이지, 하나는 섀도우 워리어, 하나는 할로윈 맵, 하나는 최근에 했던 더 불칸 어페어. 가장 넓은 맵이죠. 자,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자꾸 발자국이 생겨요. 그 발자국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해요. 그거는 방을 만들기 전에 설정을 하시면 돼요. 게임 룰즈가 이제 방의 규칙, 설정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풋프린트 리미트가 있어요. 발자국이 풋프린트거든요. 이제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만들 건가. 많이, 평균, 적게, 전혀 안 나오게. 그리고 무제한이 있네요. 무제한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발자국이 계속 찍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계속 뒷걸음질 하면서 닦으면서 다녀야 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발자국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이 논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방 설정은 한번 다 봅시다. 이거는 방 제목이고, 이거는 방 비밀번호, 그리고 이거는 친구 전용 공개 방으로만 할지 방 목록에 표시가 되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프라이빗 게임은 체크를 하면, 이렇게 지금 체크 표시를 하면 저 목록에 안 뜹니다. 방 목록은 조인을 눌렀을 때 이제 이 위쪽에 세 가지 목록이 있죠. 프렌즈, 친구들이 만든 방 목록이 나오는 거고, 랜은 PC방에서 서로 청소 게임을 할때 하나의 인터넷 망에서 쓰는 거를 말해요. 인터넷은 말 그대로 온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방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의 창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게임을 들어가서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게임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순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말랑말랑 씨가 해주신 댓글, 스팀 비세라는 더전과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금하는 조건들이 궁금해요. 이거는 양이 상당해서 Q&A에서 다루긴 좀 그렇고 장기 컨텐츠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비세라는 도전과제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는 도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굉장히 노가다가 많이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이 발자국, 피 발자국을 몇 걸음 찍나, 아니면 시체를 몇구 태웠나, 피를 몇번 칠했나, 뭐 등등 굉장히 노가다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청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들이 있고, 뭐 저번에 다뤘던 맙스 레거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업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터에그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근데 이스터에그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잔말 씨의 댓글입니다. 박스를 선 안에 넣으면 추가 점수를 얻는데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점수를 못 받나요? 10%? 50%? 아니면 조금은 넘어도 인정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은 밟아도 되거든요? 선은 밟아도 되는데 이게 요렇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러면은 점수 안 돼요. 허용선은 딱이 정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얄짤없이 이거 아웃됩니다. 확실하게 그냥 선 안으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민님의 댓글입니다. 청소 결과에서 최고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몇 프로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각 맵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정말 아무리 미친듯이 잘해도 105%에서 끝나는 맵이 있고 진짜 좀 대충 열심히 했는데도 막 106% 107%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일단 맵이 엄청 넓을수록 가산점이 짜질 수밖에 없겠죠. 맵이 엄청 깨끗하고 뭐 크게 치울 게 없다면은 이런 사소한 가산점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이 될 테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막 최대 몇 프로까지 찍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이 게임의 질이 정해지는 거죠. M 메리 씨의 댓글이네요. 걸레를 어떤 각도로 어떤 거리로 양동이에 담궈야 가장 빠르게 빨 수 있나요? 되게 애매한 질문이네. 그냥 걸레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화면의 정중앙에다가 걸레질을 하거든요? 이 대충 감이 와요. 어느 위치에 이게 걸레질이 된다는 게. 그러면은 그걸 딱 중심에다 맞추고 촙! 이렇게 해! 가장 확실하게 대걸레를 빨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위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옆으로 치면은 그 힘이 옆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웬만한 평지에서는 이렇게 쳐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옆으로 치면 바로 넘어지거든요. Nope, nope. 응, 안 넘어져.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바로 쏟아져요. 조심해야 돼요. 최강 아로씨의 질문이네요. 양동이를 이쁘게 쌓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양동이가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육각형이거든요? 이 손잡이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깊게 넣어도 손잡이는 절대 안 닿기 때문에 그냥 이 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떨구세요. 그럼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들면은 수평이 유지되네? 뭐지? 상자는 수평이 유지가 안 되는데? 물통은 수평이 유지되네요? 나 지금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냥 밑으로 꽂으셔도 되겠네요. 머쓱 머쓱타드 짜잔. 그리고 가능하면은 4단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세라 클린업의 특징인데 무게 입력값이 있어가지고 각 사물마다 물통을 4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휘어요. 이게 휘청휘청거립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거 봐. 막 엎질러진다고. 무겁습니다. 딱 3개가 적당해요. 꺼져. 자, 이번에는 스미스 로버트 씨한테 온 질문이네요. 레이저로 총알 자국 몇 초 동안 지지면 되나요? 약간 감인데요. 이게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냥 일반 총알 자국은 1.5초? 근데 이제 뭐 다른 맵을 청소할 때 무슨 바주카 쏜 것 마냥? 그렇게 깊게 파인 것들은 끊어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렇게 오래 지졌을 때 남는 늘러붙은 자국, 늘러붙은 자국은 1.5초 지진다고 해서 안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오래 하면은 없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 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맵을 좀 바꿔볼까요? 대표적으로 로보틱스 맵이 있죠. 여기에는 로봇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찍혀있는데 이런 로봇 발자국들도 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져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하면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한 번에 지우려고 하면 또 불이 붙어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지우려고 하면 진짜 백방 불붙습니다. 아예 없어지지도 않았고 불이 안 붙었네요. 불이 생각보다 많이 지져야 붙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맨 땅에다가 한 2초 정도 지지면 불붙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워야 되는 부분에는 오래 지져도 불이 안 붙네요? 오,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게 끊어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완전히 없어졌다 싶으면 그때 떼면 되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는 이 스파크가 너무 많이 튀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불이 안 붙는다.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걸 판별할 때는 완전히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는 이렇게 불이 붙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이 안 붙고 깔끔하게 그냥 불꽃이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이렇게 했다가 끊었는데 불이 계속 붙어있어.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불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는 속도도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지금 비염이 좀 심해서 코맹맹이 소리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오래 하면은 총알 자국이 좀 옅어질 거예요. 자, 옅어졌죠? 없어져 볼게. 아니,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면 어떡해!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면은, 자, 지금 색이 옅어지진 않았고 좀 빨개졌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식어서 다시 눌러붙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원상복귀 개 느려! 원래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 이게 발자국이어서 느린 거고, 이런 파란색 이런 것들 이게 빨개지잖아.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파란색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귀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그 길이만큼 지져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좀 내가 불이 붙을 것 같아. 쫄았어. 그래서 뗐어. 그럼 다시 이렇게 식히고 다시 없애란 말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꽃사진 작가님의 질문입니다. 발자국을 켜서 피를 밟고 걸으면 어디까지 발자국이 생기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또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이게 논, 로우, 에버리지, 하이가요. 그니까 발자국이 너무 많이 찍히면 게임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자국이 정말 많이 찍혔는데 그걸 안 닦고 방치를 해두면 렉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용량을 표시하는 거네요. 언리미티드는 발자국이 한번 찍히면은 다른 발자국이 얼마나 찍히든지 간에 그 발자국은 스스로 치우지 않는 이상 평생 유지되는 거고, 로우로 했을 경우에는 발자국이 어느 정도 생기다가 일정 개수 이상이 넘어가면은 가장 마지막에 찍혔던 발자국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설정이네요. 웬만하면 정신 건강도 그렇고 컴퓨터 건강도 생각한다면 논으로 하세요. 자, 선치료님의 질문이네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맵은 어떤 게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게임 자체에서 만들어낸 맵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각 맵마다 연관이 있는 맵이 있고 연관이 없는 맵이 있습니다. 비세라만의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맵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자면 이거 그래비티 드라이브 맵 있죠? 이 중력구가 어느 영화에 나오는 그거라면서요. 그냥 모티브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로보틱스 맵에서도 화장실에 나오는 그게 어떤 다른 영화의 모티브라고 하던데, 종류가 꽤 많아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 이스터에그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장작분이 지금 생방송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세라 클린업이 무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무료는 아니고, 비세라 클린업 영상의 영상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스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구매 14,000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4팩 38,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사는 거는 게임 4개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면은 이걸 사시는 게 더 이득이겠죠? 왜냐면은 14,000원짜리 4개를 합치면은 5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더 할인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려고 구매를 하시는 거면은 무조건 위에 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은 세일을 꽤 자주 하니까 스팀에서 세일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세일을 할 때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김초코씨의 질문입니다. 각 맵들 잠긴방 비번 모음집이요. 노트북밖에 없는데 해킹하는 게 불가능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해킹이 불가능한지는 아직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해킹하는 방법은 게임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아마 편집으로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쳐드리자면은,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계속 랜덤으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자, 비밀번호 해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보셨나요? 방금 깜빡한 거? 이렇게 0000을 했는데 끝났잖아요. 이러면 이제 네 자릿수라는 걸 알았고, 이거를 각 번호마다 네 번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한번 깜빡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누를 겁니다. 깜빡. 보셨어요? 이게 깜빡하는 게 보였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빡. 네, 이게 맞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릿수는 1이 맞아요. 자, 이게 번호를 찾다가 지금 마지막 자릿수, 네 번째 자릿수가
5에서 깜빡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자리 숫자는 1이고 네 번째 자리 숫자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 숫자 뭔지 발견했죠? 두 번째 자리에서 7을 눌렀을 때 깜빡했기 때문에 1, 7, 뭐? 5에요. 자, 세 번째는 9가 반짝거렸으니까 1, 7, 9, 5가 되겠네요. 1, 7, 9, 5. 총 네 번 반짝거렸죠? 이게 맞는 번호라는 뜻입니다. 이런 해킹 방법으로만은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비세라의 해킹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종이 한 장만 있으면은 이거를 계속 눌렀을 때 깜빡거리는 구간만 체크를 해서 그 숫자를 누르시면 돼요. 이건 세 번째 자릿수가 0이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얻게 되는 USB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해변기계에 꼽으면 추가 점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USB 꼽는다고 가산점 없습니다. 가산점은 분리수거 그리고 특정 맵에서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식물 맵에서는 식물을 심는다거나 주변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이 추가 점수가 있는 것들이고 USB는 상관없어요. USB는 퇴근을 했을 때요. 이때까지 꽂았던 모든 USB는 이 사무실에 장작들이 나를 퇴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렬하게 모아놓은 흔적이 있네요. 자, 이 컴퓨터 되게 장식같이 생겼지만 의외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이 컴퓨터에서 보실 수 있어요. USB를 열심히 꼽다 보면은 이런 사진들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문서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USB에 꼽힌 것들은 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나도 이거 제대로 본 적 별로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것들 많다. 이 퇴근기계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청소했던 모든 기록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눌러보면 여긴 102%를 달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뜨네요. 아, 그리고 번외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창작마당 맵을 하고 싶잖아요. 유저들이 만든 맵은 여기 이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시작하는 장소에 와서 여기 창작마당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유저들이 만든 맵들을 보실 수 있고 이런 맵에 들어가서 구독을 누르시면은 이 맵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게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구독을 누르시면은 소용이 없고요. 게임을 끄신 상태에서 창작마당에 들어가서 구독을 누르시면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잘 만든 대표적인 맵이 이 소다 팩토리인데 이미 구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빠른 시일 내로 이 맵을 청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방을 만들려고 할 때 밑에 창작마당, 이게 창작마당 표시예요. 창작마당 맵이라는 게 진짜 잘 만든 맵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맵의 장면이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안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거. 엉뚱한 것들. 근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좀 독특한 분위기에 유저들이 만든 맵들을 보실 수 있죠. 맵을 만드는 거는 좀 많이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을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맵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맵을 만들긴 좀 힘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못 만들어요. 맵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봤었는데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를 청소하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간단한 팁들 위주로 질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세라 클린업을 플레이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Q&A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특이한 질문들 한꺼번에 다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소소한 팁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빠이빠이.